얼음의 세계 이거 대본 좋은데? 아, 이거 이미 다른 애로 결정이 나는 분위기인데. 아, 이거 역할 젊은 여자애들한테 얼마나 치열했는데. 박 대표야, 그 말은 난 늙은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? 안녕하세요. 어, 선배님 오랜만이에요. 반갑다. 어머, 잘 지내셨어요? 저 죄송합니다. 어머, 반가워. 나 자기랑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. 잘해보자, 응? 감독님, 어떻게 된 거예요? 조하루 선배님이 상대역이라뇨. 무슨 할머니랑 로맨스합니까? 할머니? 아, 그렇잖아요, 선배님. 연세도 있으신데. 좋아요. 감독님, 나보다 어려 보이니까 연상연하 커플로 대본 수정하시는 걸로 하죠. 수정 안 하고 제가 하기로 했어요, 선배님. 안녕하세요, 선배님. 여기까지 오셔서 감독님한테 제 역할 달라고 떼쓰시면 우리 감독님 너무 곤란하시겠다. 요즘 작품 안 들어오시나 봐요. 아, 늙은 여배우의 초상이라는 연극에서 지금 배우 구하고 있는 것 같던데. 제가 연결시켜드릴까요? 실례했네요. 이제 아웃이야. 자, 우리 그러지 말고 영화 세끈한 거 하나 찍고 깐으로 가자, 깐. 어? 너나 가, 깐! 캐스팅도 안 됐는데 대본 연습을 갔다지? 이게 웬 개척이래. 비웃지 마. 나 아직 조아라야. 너무 애쓰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안쓰럽다. 이제 당신한테 남은 건 공정한 아나운서의 아내. 이것뿐인 건가? 안녕하세요, 박 의원님. 저 조아라예요. 회유와 협박을 해도 본인이 죽어도 싫다는데 도리가 있나? 마음을 돌릴 방법 없을까? 그 사람의 약점을 틀어주고 압박을 하세요. 약점? 공정한한테 그런 게 있었나?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?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 뜻대로 움직일 거라 생각한 겁니까? 천만에요. 이 방에서 나가는 대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, 전 국민을 어떻게 우롱하는지 낱낱이 모두 밝히고 말겠습니다. 자네 모노드라마 찍나? 뭔 대사가 그렇게 유치해? 전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거 바로 자네가 아닌가? 짜장면 맛있네. 한 그릇 먹고 가게나.